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 과목 PC 운영 체제 다섯 번째 챕터 정보 사회와 보안입니다. 정보 사회가 되면서 보안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과목에서 용어가 좀 어려운 챕터인데요. 정보 보안과 암호화, 그다음에 다양한 해킹 수법들에 대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인 RSA와 DES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정보사회와 윤리입니다. 정보사회라고 한다면은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생성해주고 가공해주고 유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아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서요.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도 있고 사이버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성이 실현이 되어서 정보 교류에 활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홈뱅킹, 이런 각종 문화시설을 위한 예약이 편리해지고요. 사이버 공간상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능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제 나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역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생활이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유통이 되고 교환이 돼서요. 사생활 침해가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건전한 어떤 정보의 유통이 될 수가 있고요. 폭력물이라든지 음란물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컴퓨터 범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지능적인 통신 판매 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시스템 작동 방해 이런 신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보의 공해 현상,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정보로 인해서 가상 공간에 의존하는 이런 현실 도피와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의 격차입니다. 이제 정보 이용이 격차로 인해서 문화의 어떤 지체적인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종속, 인간 소외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나쁜 그런 기능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윤리입니다. 자, 인터넷 관련 어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인터넷 사용하고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갖춰야 할 예절 이런 것도 있어요. 전자우편 할 때는요, 용건만 간단히 쓰고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전달해서 뭐 광고성 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치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팸 메일이 됩니다. 뭐 행운의 편지도 있을 수 있고요. 메일 폭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누구나 이제 자기의 생각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것이 올리기 전에 게시판의 내용을 읽어보고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게시판의 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주제에 맞게끔 그 그룹에 해당하는 그룹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 꼭 검사해주고 음란물이라든지 어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페이지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웹페이지라고 하는데, 어떤 해상도가 아주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운로드, 업로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올려주고요. 저작권 문제도 요즘은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저작권 반드시 기재해서 올리는 이런 등등의 인터넷 사용 예절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정보사회 관련한 법규입니다. 그첫 번째, 프로그램 보호법. 자, 프로그램의 저작물은요, 저작자가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프로그램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저작권은요, 프로그램이 창작이 되면 발생이 되고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가 된 다음 연도부터 70년간 존속이 됩니다. 이거 창작이 되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70년간 그 저작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그 저작자의 권리, 그의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요, 통신을 하거나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대상을 한정을 해주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가져서 통신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주고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화를 촉진해주고요. 정보통신산업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신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해서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 개인정보법이 아주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대한 내용이 좀더 강화가 되어서요. 저작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창작한 사람은 다 저작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이걸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도 있지만 연기라든지 무용, 연주, 뭐 그것을 연주하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본인, 이런 저작 인접권자가 갖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출판권도 있고요. 저작물에 대해서 배타적 발행 권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발생 요건은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이 되고요. 별도의 어떤 특별한 그 절차 없이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 외로 불려주는 어떤 별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알수 없는 그런 저작자가 실명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공표한 다음에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작자가 사망을 했다. 그래도 70년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작물이라든지 영상 저작물. 이것도 공표하고 연허리를 등록을 해주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해서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고요. 70년간 보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처리하기입니다.
컴퓨터 범죄의 특징과 유형인데요. 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컴퓨터 범죄도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거도 인멸하기 쉬워서 적발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범죄 의식이 희박합니다. 연령층도 아주 낮아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조작사기라든지 컴퓨터 조작사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게시판을 악용한다든지 산업 스파이,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아이디 이런 것들은 절대 빌려주지 말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노출되지 않도록 어렵게 만들어 특수문자 같은 거 이용해서 어렵게 만들고 수시로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은요, 암호화해서 백업하는 게 좋고요. 전자상거래 이런 거 이용할 때는 개인의 이용 약관 이런 것들을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상주하는 바이러스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보안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킹의 유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이제 다른 컴퓨터를에 있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복제해서 다른 파일까지 막 전염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예방을 해줘야겠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요. 어떤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가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아주 손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웜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기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 복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힘들게 만들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도어 있습니다. 크래커. 해커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초창기에는 해커는 그냥 다른 사람의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였다라고 한다면요. 크래커는 이제 침입을 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이제 다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같은 용어로 씁니다. 크래커가 침입을 해서요. 도어, 문이죠. 자신의 어떤 비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 이런 걸 백도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취약점 공격인데요. 오버플로우라 해서 그 약속된 버퍼의 용량을 초과하게 만들어서요. 다른 주소로 이제 변경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크기가 만약에 이제 10이라는 크기인데 15로 늘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바꿔서 그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수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폼의 스트링 공격입니다. 다른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메모리 값이나 주소를 변경해서 뭐 파일의 권한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의 취약점 공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거라면은요, 프로토콜은 어떤 접속을 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칙이라고 하죠. 그 규칙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입니다. 첫 번째, 스니핑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주위를 막 지나다니다가 들어가는 패킷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계정이나, 그다음에 패스워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행위, 이걸 스니핑, 기웃기웃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스니핑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푸핑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웹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이트를 들어오게끔 유혹을 하는 거죠. 팝업창을 띄운다든지 해서 클릭하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때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속이는 행위, 이런 걸 스포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공격이 있습니다. DOS 공격이 있고요. DDoS 공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DOS 공격은요, 어떤 해당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개의 이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량을 막 증가를 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동작을 서비스 공격,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공격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라고 합니다. 공격할 대상을 정해놓고요. 아주 많은 그런 호스트를 이용을 해서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서 데이터 패킷을 막 범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켜주고 마비시켜주는 그러한 행위를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싱이 있는데요. 피싱은 원래 낚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특정 다수한테 메일을 막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키도록 한 다음에 인터넷 그런 이용자의 금융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빼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그다음에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 유도해주는 피싱 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 파밍이 있습니다. 파밍은 피싱에 일단 비슷한 일종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정확하게 써도요, 이것을 가짜 그런 웹 주소로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훔쳐내는 그런 행위가 파밍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비슷비슷한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이제 이것은 무슨 기능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 공격에 대한 용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킹의 수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 폭탄, 위장 채널, 데이터 디들링, 스파이웨이, 혹스, 드로퍼. 스파이웨이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인터넷의 이용 습관이나 사용 내용, 정보 이런 걸 수집해서 어떤 개인의 정보를 빼가는 그런 행위들이 스파이웨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 형태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가로막기. 자, A 사용자가 B 사용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허가된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사용해야 되는 어떤 가용성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막기라는 것은요, 전달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로막기, 인터럽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로채기입니다. A에서 B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수신자까지 갈 때 이것들을 몰래 도청하거나 엿보는 행위입니다. 이 패킷 자체를, 그런 행위들 자체를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비밀성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읽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3자가 그 내용을, 이제 몰래 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인터셉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정은 A 사용자가 B 사용자한테 정보를 전송하고자 할때 원래 내용을 아예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그냥 전달해 줘 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수정, 모디피케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결성, 데이터는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결점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가 있습니다. A 사용자가
비사용자한테 보내고자 하는데 이것을 막고요. C라는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에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의 유형에서 웹보안 프로토콜이 있고요.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웹보안 프로토콜은 다 S로 시작하죠. S는 Secure입니다. SHTTP, SSL, SEA, SET 이게 이제 웹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관련 프로토콜 두 개 있습니다. PEM하고요. PGP가 있습니다. P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만 첫 글자 P는 다른 의미입니다.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것이 PG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종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안이 있습니다. SID, Security ID입니다. Windows NT에서 사용자에게 고유한 번호 부여하는 걸 SID라고 하고요. IPsec, 이거는 그 기존의 그 응용기 층에서 삽입되었던 보안을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삽입해서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그다음에 TLS 있습니다. 이건 전송 계층의 보안이라고 하고요. 기타 보안하는 방법에 SID 있습니다. 윈도우 NT에서 사용자에게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IPsec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기존의 응용 계층에서 삽입되었던 보안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삽입해서 보안을 더 강화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LS 있습니다. 이거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는 보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DES라는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인증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입니다.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암호화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평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원래대로 내가 다시 그 원문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암호화한 문장을 원래의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복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평문으로 보기는 하는데 중간에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암호를 만들고요.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복호화를 해야지만 원래 평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이제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요. 대칭키라고도 하고 단일키라고도 하고 관용 암호화 기법이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하는 방법과 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합니다. 알고리즘이 간단하고요. 파일 크기가 작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IDEA도 있고 SED, SED도 있습니다. 근데 널리 사용해주는 알고리즘을 DES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하려는 키하고요. 복호화하려는 키가 동일한 거예요. 이걸 비밀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 집에 어떤 대문을 키 하나를 이용해서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에요. 이 키가 없으면 잠글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데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키 알고리즘입니다.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요. 비대칭키 암호화입니다. 또는 이중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평문을 평문으로 받기 위해서 중간에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복화 과정을 거쳐주는데, 키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공개를 해놓고요. 하나는 비공개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키는 공개하고 해독 키는 비공개한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대문을 잠글 때요. 요즘은 번호키를 많이 쓰잖아요. 이 번호키 같은 경우는 잠글 때는 그냥 누구나 그냥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 때는 이것을 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공개를 해주고 하나는 비공개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 해서 비대칭키, 키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장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같은 경우는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키의 크기가 작고 알고리즘이 간단해서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키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자, 우리 집에 대문을 열고자 하는데 식구가 5명이면은요, 5개의 키가 필요합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요, 자신의 개인키만 보관하면 됨으로써 키의 개수가 적습니다. 대신 암호화 복구와 속도가 느립니다. 키의 크기가 크고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제 5명이라 또 키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키는 공유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법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 암호화 복구와 속도도 좀 느려진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서명입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우리가 통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때 여기에 이제 암호화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서명자, 본인이 여기다가 이제 서명을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서명하는 그런 증명입니다. 이 전자서명은 보통 전자상거래에서 어떤 문서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데 쓰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그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공개키 같은 경우는 비대칭키라고 했고요.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는 그 함수 자체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된 전자문서는요. 인증된 공개키로 복화해서 그 해시값을 얻어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주고 원래의 전자문서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서명이다라고 합니다.